원 구성이 정말 어려운데요. 애초 26일 본회의 때 통과시키려 했다가 29일 오전까지 조율을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29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가는 안을 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할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만든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습니다. 이후에 일방적인 진행은 저희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의장은 오늘 이러한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가져갔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책임 정치가 가능했는지, 가능해지는 건지, 아니면 여당 독주인지,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네, 일단 뭐 1985년 2월입니다. 12대 국회 이후에 이제 처음이라고 하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이 한 정당이 다 가져가는 것이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대선까지 네. 국회를 모두 이끌고 가면서 책임지고 결과로서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미래통합당은 2년 동안 민주당이 국회를 이끌어봤는데 잘 못한다. 그러면 다시 우리 이제 대선에는 우리 당에게 지지를 호소해달라라고 했는 양당이 모두 책임 정치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고 얘기하셨어요. 지난 29일 날그 발표를 하면서도 앞으로 민주당이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주당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보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그 협상 과정이나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행한 행태들이 41%의 국민들이 지지한 미래통합당이나 혹은 어느 때보다 타협과 대화로 이 문제들을 좀 풀어 나가 달라는 국민들의 기대,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짓밟았다. 그런 부분에서는 독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말 내내 여야가 협상을 계속 벌렸었는데, 29일 날그 협상 막전막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될 것도 같았습니다. 전 되는 걸로 봤어요, 사실은. 제가 주말 근무였는데 아하. 보니까 저녁도 도시락을 시켜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죽을 먹었거든요. 네. 아, 죽을 먹어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죽을 시켜 먹었는데 격론을 벌이고 한 3시간 반 정도 만났는데 결렬이란 말 없이 다음 날 다시 만나자 이렇게 그렇죠. 해서 될 것도 같았고, 실제로 통합당 누구 의원이 어느 상임위를 가느냐, 뭐 소위 정보지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돌아서 기대감이 높았거든요. 근데 불발됐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이거를 6월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근데 통합당이 거부했다. 그래서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 이게 최종 입장이고요. 네. 여기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뭐죠? 통합당의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았다. 아니, 무슨 말이죠, 이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결해서 주말 사이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를 했다.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만든다는 게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어서 민주당 제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게 최종 입장입니다. 협상권하고 결정권이 분리되었다. 김민주 기자가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29일 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협상 그 마무리 단계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네. 대놓고서 제일 야당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반대를 해서 이 협상이 결렬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요. 미래통합당의 사정을 잘 알겠습니까만은 어떤 협상권과 이 결정권을 달리하는 어떤 당의 구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이건 협상의 마지막까지 뒷막까지도 개운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협상의 당사자는 원내대표였고 그 뒤에 의총에서 추인을 받는 과정들은 어느 당이나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사실은 이해찬 당대표가 민주당의 뒤에서 어떤 협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의심은 되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과 의심을 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애초 세 가지 구성안을 갖고 있었죠. 그게 뭡니까, 시나리오? 첫째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네. 필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방안. 그렇죠. 마지막으로 협상 극적 타결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안인데 결국은 여러 안 중에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강행한 이유. 사실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확진이 돼서 가게가 망하느냐, 아무도 안 와서 망하느냐 똑같다. 이런 진짜 절규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서 3차 추경안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민주당에게 더 큰 표심을 주거나 갑자기 뭐 보수를 지지했었던 사람이 민주당으로 돌아서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사안이 아닙니다. 선거는 많이 남아서 아직 진보와 보수에 뭐. 나누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통과해야겠다는 의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월 15일부로 이제 통과가 됐었던 이 공수처법. 6개월 이내에 이 공수처에 통과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결정하고 국회에서 법으로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조금만 지체될 경우에 7월 15일이라는 기한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안과 이 공수처법 이 통과를 시키기 위한 책임적인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원구성을 했다. 네, 네. 원구성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미래통합 당의 의중이 민주당 한번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아니라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말 말투에 좀 차이가 있네. 네, 느낌 그렇습니다.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내 더럽고 치사해 나가. 잘한다 민주당. 잘하나 보자 내가 한번 이런 느낌이어서 맞아요. 앞으로 이 국회에서 여야 협치 협력은 볼 수가 없는 겁니까?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오청석 평론가는 지금 이 강행한 이유가 뭐 그런 추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29일 바로 이틀 전에 공수처장 임명 요청, 추천 요청을 해왔고요. 그 전주에 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추경이 빨리 시급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건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협상에 그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그 선을 갖다가 대통령이 스스로 무너뜨려 준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밀려나면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여야 협상에서 자꾸 청와대에서 개입을 하거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앞으로 야당이 여당과 진정한 입법부의 한 일원으로서 과연 진정한 그 협력이 가능할까? 앞으로 협상들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OBS